수원 비지터 센터 앞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굉장히 바빠요. 아주 한겨울 같아요. 히든레이크는 왕복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오늘 날씨도 이렇게 덥지 않고 그래서 바이슨을 차에다 뒀어요. 처음으로 진짜 아주 오랜만에 저 혼자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글래시어 국립공원 최정상에서 히든 레이크 쪽으로 이렇게 트레일 코스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트레일 코스 걸으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저와 같이 걷는 이 느낌. 여기 글래시어 국립공원 못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뭐 한국에 사시는 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기 미국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몽타나 글래시어 국립공원이 캐나다하고 이렇게 겹쳐 있어요. 캐나다 쪽에도 이 국립공원이 좀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미국 최북단에 있는 그런 국립공원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도 여기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랑 걸으면서 이렇게 한번 즐겨보세요. 꽃들도 한번 보시고요. 그거 이쁘죠? 구름이 또 이렇게 팍 끼는 것 좀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비온 날도 아주 좋아요. 자연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어떤 형태로도 자연은 아름다운 거예요. 오 마이 갓. 지금 여기가 고도가 한 3000m 돼갈래나요? 아이고, 산소 부족. 산소 고갈이 와갖고, 아이고, 말하고 걷고 하다 보니까 너무 숨차입니다. 입도 얼어갖고, 입도 다 안 벌어지고. 저기가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안 보이죠?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었나? 제 말씀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고 즐기시라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저 오늘 이제 여기만 내려가면 이제 덥다. 머리 무져가지고 흘렁흘렁하네. 아무튼 여러분 운동을 많이 하세요. 운동을 많이 하셔야지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와도 힘들이지 않고 산행을 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 이제 오늘 여기만 끝나고 내려가면은 매일같이 운동할 겁니다. 체력을 길러야지. 체력은 여행 할 수 있는 기본기예요. 기본기를 갖춰야지 캠핑가 생활, 방랑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개를 내려오네요. 일단은 오늘의 요약은 여행할 때 어떠한 날씨 환경에도 그 자체를 즐기시고 감사하고 아름답게 봐라. 둘째, 체력을 길러라. 체력이 있어야지 여행도 즐겁게 할 수 있다. 네, 그겁니다. 체력이 돼야지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맑은 시냇물 졸졸졸 흐르는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죠. 네. 체력이 안 되면은 여기까지 못 올라오세요. 여기까지 못 올라오시면은 요거는 인생에서 절대 다시 못 보는 그렇게 됩니다. 오!
오, 햇빛까지 나네. 네? 갑자기 햇빛까지 나요. 근데 갑자기 1초 후에 다시 또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와. 구름 움직이는 속도 좀 보세요. 엄청 빠르죠?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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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닿는데 거기까지 사람들 하나하나 모습까지 다 자세하게 봤어요. 그래서 굳이 내려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간 벌어갔고 저는 여기서 다시 우리 바이슨 있는 데로 돌아갑니다. 주차장으로. 예. 얇은 실개천 물이 저렇게 깊은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나서 이렇게 가느다라고 얇은 마음이 이렇게 깊은 마음이 돼요. 사람도 점점 저렇게 깊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물도 저렇게 깊어지는데 사람이 안 깊어지고 항상 이렇게 고인물이 되거나 메마르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예. 호수가 또 사라졌어요. 예. 금방까지 있었는데 이것도 사라졌어요. 마음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저 깊은 호수가 제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다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못 봅니다. 내 마음에 있으니까 와서 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호수 이름이 히든 레이크예요. 히든 레이크. 그냥 없어지잖아요. 히든 레이크 어딨다고요?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든 레이크 보시고 싶으신 분은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날씨가 약간 추웠었는데 지금 상쾌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아름다운 호수를 보고 돌아가는 기분이 이렇게 좋아지네요. 그냥 괜시리. 예. 어떠셨어요? 저랑 같이 걸은 느낌이 좋으셨죠? 또 계속 다른 트레일 코스를 또 걷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야. 백. 오 마이 갓.
살 떨려. 살 떨려. 오 마이 갓. 살 떨리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목숨 걸고 지금 찍고 있어요. 와, 스릴 만점입니다. 완전히. 와. 오케이. And here come a deer head on at us. Deer was coming head on at us. You're fine. You're doing good? Yeah, I'm doing good. Yeah. You doing good? Yeah. I'm okay. Hey. So,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는 국립공원 안에 있는 트레일은요, 강아지들 못 데리고 다니게 돼 있어요.